운동 끝.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오구구구구. 애기라 지은 누나 좋지? 좋지. 세비가 미쳐있는 고구마를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맛있다. 맛있다니까 이거. 내가 진짜 조청 뿌리는 줄 알았어.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. 와, 입술 안 바르니까 진짜 너무 심각하다. 그리고 머리를 안 감으니까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. 아침 저녁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점심에는 그냥 일반식을 하고. 유지의 목적이죠, 저는 이제. 코뮬라, 아, 나는 왜 카메라 안 키면 이렇게 코에 뽀스름이 나오고 코뮬라고. 오버립으로 발라주기. 아, 메이크업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메이크업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.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신상 이번에 샀어요. 이뻐. 퍼프 이거 샀거든요. 어, 너무 좋아. 퐁퐁퐁퐁한 느낌. 이건 빈데 있죠. 13일 지났어. 오, 딱 먹을 수 있다. 오, 힘들면서 나가야 되네. 또 코 먹지? 왜 이렇게 코에 부스름이나 잘생길까? 코가 성형되면 들창 것 같아. 연애한다고 사람 얼굴이 밝고 진짜 오바스럽다. 나 진짜 꼴보기 싫어. 오늘 왜 다들 화이트로 입었어? 바지 잠깐만 가려봐. 지금 나를 벗겨놓고 이렇게 이거 입어.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아, 잠깐만 주은님, 옷을 이렇게 타이트한 걸 입어. 너무 날씬해 보이잖아. 좀 해준 것 같은데 내가 입어서? 둘이 엄청. 아까 햄버거 잠깐 먹은 게 끝이었어. 그래서 반 남긴 거 먹고 코웃을로. 고민을 몇 개월 했어요. 벨트가 아예 없어요. 5,000원짜리 벨트도 없어. 에르메스는 신분증이 있어 입장이 되더라고. 그냥 몰랐잖아. 벨트 사이즈 80이더라고요, 80. 소름. 이게 양면이야. 블랙도 되고 화이트도 되고요. 이것만 금액이 55만원이고 버클이 30만원? 내가 왜 샀냐면 내일 또 촬영이 있는데 벨트가 있어야지 포인트가 될 것 같아가지고. 내 인생 첫 벨트야. 댓글 보는데 운동할 시간에 강아지 산책 시키세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365일 중에 360일 정도 산책을 하고요. 노즈워크도 잘 해주고요.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중간중간 제 브이로그를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유기견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제가 제 강아지들을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? 저희 아이들 때문에 더욱더 저는 유기견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운해. 쫌. 어, 얘 눈 밑에 꺼졌어. 필러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꼼디야. 너 왜 이렇게 눈 밑이 꺼졌어 지금? 아, 간식 뭐 줄까? 간식 창고 소개해 줄까요? 사료 담아둔 거고 이 사료 하나, 여기 사료도 하나 샀고 여기 뒤에도 있네? 내 밥인데 우리 애들 사료는 이렇게 많아. 우리 애들 간식 대형견이어서 사료 다 이렇게 간식 여기도 있네. 아, 여기도 간식. 어머, 유통기한은 다 넉넉합니다요. 이거 맛있겠다. 우리 애들 치즈 좋아하니까. 아, 얘도 맛있는데? 동그랗게 나오면 겁나 맛있어. 생태말이랑 이렇게 줘야겠다 하나씩. 와, 이거 우유가 일주일 한 6일 지났거든요? 근데 냉장 보관돼 있는 상태고 냄새가 안 나서 먹어도 되겠지? 종류별로 다 먹어봐야지. 이거는 시리얼 없는 그거 같아요. 처음 먹어봐요.
약간 콩 미숫가루 맛이 거의 80% 일치하고요. 좀 더 고소한 맛이 들어있어요. 단백질 쉐이크들을 잘 만드는 거야. 어이가 없군. 큰일 났다. 7시 일어나야 되는데 일하는데 1시 반이 됐어요. 어떡해? 오늘 스케줄이 빡세거든요. 에이씨, 무식해. 헤어 메이크업 다 받았는데 촬영이 급 취소가 됐습니다. 소통의 오류로 인한 당이 너무 땡겨가지고. 생각지도 못한 휴일이 생겼습니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이러고 어디 나가기에도 사람들 다 쳐다볼 것 같거든요. 머리를 누가 이렇게 이쁘게 하고 돌아다니냐고. 와, 정신없이 영상 찍고 촬영 편집하고 눈 뜨니까 9시 반이거든요. 너무 배고파가지고 단백질 쉐이크를 빨리 사러 가야겠어 지금. 신부가 도망 나온 줄 알겠다. 아, 공기 너무 좋아, 냄새 너무 좋아. 아, 메이크업하고 집에만 있었어 오늘. 오늘 그라데이션 잘 됐네. 메이크업 풀로 갈까? 그? 풀로 좋아. 풀로 좋아. 아니다. 아, 이거 그냥이네. 원입니다. 11시인데 사람들이 거의 없긴 하네. 삼각대가 없어가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. 이렇게 놓고 찍을까? 사람 오면 영상통화하는 척 해야겠다. 걸레 나오는 거 아니겠지? 한번 걷고 오니까 아주 좋았어. 아니 제가 사실 며칠 동안 계획까지 다 이렇게 짰던 촬영 2-3일을 앞두고 어제 취소가 된 거예요. 누구 탓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구의 잘못도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오늘이 됐어. 근데 이번엔 헤어 메이크업을 다 받고 나서 이동 중에 취소가 된 거예요. 뭐 어쩌겠어. 누구의 잘못도 없는데. 맛있다. 안에 과자 들었다. 그래서 메이크업 다 하고 집으로 왔어요. 기분이 이상하더라고. 또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. 잠을 자면은 저녁에 잠이 안 올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너무 우울할 것 같은 거야. 나 촬영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왜 있지? 이런 생각?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무너지면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더라고. 밥도 먹은 것도 안 찍었잖아요.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요. 단 거를 먹었어. 단 거. 당 땡겨가지고.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. 근데 너무 속상하더라. 속상해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딱 괜찮아져. 그래도 술을 찾지 않는 내 모습이 참 대견한 것 같아. 근데 여기 조명이랑 메이크업 때문에 잘 나온다. 썸남이 생기면 이 공원으로 데려와야겠다. 사진 몇 개 찍고 들어가야겠는데? 누나 왔지요. 맞아. 일을 하고 잠을 자도록 할 건데. 근데 생각해보니까 뭐 영상 만들면 되겠다. 시간이 있겠다 싶으니까 또 어느 정도 위로는 된다. 강아지는 저렇게 자면 얼굴 안 아픈가? 입 뚜껑 흘러내린다. 응? 빵 내 생남녀 팀. 오늘은 아침 등산을 가볼까 합니다. 자, 오이 일단 챙겼고요. 그다음에 쌈장. 귀여워. 쏙. 혹시 모르니까 숨쓰고. 영양제. 아니? 나 일부러 그러잖아. 영상 마무리 찍는 거. 나도 두고 가는 거 아니다. 자, 이제 시작합니다. 너무 가팔라서 그래. 저거 가고 저거 잘하고 우와. 청와대 장만대 아니고 청운대 장만대. 오케이. 시작이거든. 고. 야, 아까 그 길 갔다 했다. 야, 우리 여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? 야, 근데 이것도 운동이야. 만세 동방 쪽으로 이거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. 그 멧돼지 눈을 쳐다보면 천천히 자리를 피한다. 발견. 와, 손 세척. 우와, 아, 시원해. 야, 도리 없다. 손은 많이 빌었나 보다. 사람들이 제일 안 건드릴만 숨겨놔야겠다 여기.
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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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아니 그래도 한 시간밖에 안 걸려서 너무 코스 좋은데? 야 미쳤다. 레몬 4개. 방통은 언니 방통 맛있다. 어때? 찰진 거 봐. 어때요? 야 맛있다. 코로 먹어봤는데 맛있다. 맛있어? 짜증난다. 아, 맛있다. 보통은 밥과 식초 섞어서 볶음밥으로 많이 드시고요. 소화 받으면서 반면 쪽을 추가로 익혀가지고. 와. 계란 안 익었다. 그냥 아예 볶아버릴래? 뭐라고 맛? 알지? 이러면서 고기 내 쪽으로. 얘 이름 뭔지 알아요? 양콘 젊은 옥수수 그 양콘 세미 언니 언니 레블러? 나 안 되겠다. 나 이거 신고해야겠다. 나를 모방한 거야. 봐봐 이거 봐.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어. 이거 뭐지? 어서 오세요. 몇 분? 몇 분? 한 명이요. 여기 앉아. 어, 괜찮아. 맛있게 해줄게요. 여기 와요. 아, 이거. 근데 100원밖에 없는데 괜찮아요? 시발 나가. 아니. 조금 나가. 먹고 가세요.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제일 팍팍 놀라봐. 팍. 큼직큼직하게 그냥 난 뭉뚱뭉뚱. 어머 머리 잠겼다. 미안해요. 딴 데서 안 떼와. 나 이거 보령에서 떼온 거. 보령 오빠. 오늘 민자 못 놀아. 가. 진짜 신기해.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. 우와. 둥둥둥둥. 응? 어? 레몬 초콜릿? 응. 약간 레몬인데 엄청 상큼한 것도 아니야. 진짜 미켈라. 와. 우와. 주말에 이렇게 있을 때 너무 평화롭고 좋아요. 내일은 평일. 아. 김치 만두 느낌인데 나는? 어, 만두무 쪽이 더 아까운 것 같기도 해. 나 김치 좀 만나. 동결건조 지구젤리. 좀 없어서 못 봤네요. 얘도 동결건조 돼 있는데? 응 그럼 어때요 맛이? 천 원이야 천 원 완전 맛있어. 좀 비싸. 상큼해. 등산 와가지고 우리 지금 한 15만 원 정도 쓰고 가는 것 같거든? 간식까지 하면 이게 맞냐? 즐거움 됐어? 여기서 고르는 거야 꼼디야. 어떤 거 먹고 싶은지. 어 이거 이거? 오케이. 삼계탕 벌써 닭이 통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서 좀 으깨줘야겠다. 참기 죽냄새 나요. 그런 거 아니고 내 돈 내 살입니다. 저희 유기견 후원을 도와준 우리 할인팩 감사합니다. 전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.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. 쉐이크 베이비. 아, 내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? 코스로기가 많기를. 어찌저찌 하다 보면. 짜지 않은 꼰집? 옥수수 맛 난다. 과자가 굉장히 조그매요. 빵빠삭하니까 동동 뜨잖아요 위에. 그러니까 막바지는 과자가 없어. 오 좋았네.
얘도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왜 없어? 잔인해. 백일이가 아파요. 백일이가 아파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병원을 갔거든요. 꿈디가 불안해 죽어. 백일이 없으니까 울고 난리 났어. 운동 끝. 진짜 이제 날씨가 풀렸네라. 백일이 약을 먹여야 돼. 백일이가 어제 아팠거든요. 안 그랬듯이. 공평하게. 이건 꼼디. 이게 백일이. 모르고 그냥 삼켜.